뉴욕 영락교회가 뉴욕 롱아일랜드 이스트 윌리스턴 지역에 새로운 성전을 마련하고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뉴욕 영락교회 한세원 멀로 목사는 건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헌신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2부 헌당식에서는 헌당 경과 보고와 헌당 의례에 이어 선교지를 돕기 위해 마련한 오바디아 프로젝트 후원금을 니카라과 이동흥 선교사에게 전달했으며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성도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뉴욕 영락교회 최호선 목사는 교회 이전을 위한 기도를 선포한 뒤 중국 미국 교회가 연결된 건물 계약 이전이 극적으로 성사됐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연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일도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며 간증을 전했습니다.